안녕하세요. 민가든 김한란의 BTS3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세 가지 메이크업 전 기초 베이스 제품.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한란이 추천하는 세 가지 제품과 민가든이 추천하는 신상 스킨케어 제품. 그럼 같이 보러 가볼까요? 슝슝 슝슝슝.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은 들뜨지도 않고 밀리지도 않는 제품들로 최대한 가지고 오려고 골라온 제품이에요. 배우들이 메이크업 전에 어떤 스킨케어를 써야지. 이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좋지. 이랬을 때 제가 항상 의지하는 이 삼총사. 저 갈아탔어요. 아 진짜요? 여배우들 메이크업 할 때 스킨케어 이걸로는 진짜 잘 쓴다 하시는. 올 여름에 좀 사재기 할 것 같은 느낌? 원장님,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네네. 언니 메이크업 전에 베이스 어떤 거 하시는지, 스킨케어 어떤 걸로 하시는지 진짜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저도 궁금해요. 배우들이 메이크업 전에 어떤 스킨케어를 써야지 피부 상태가 예쁘고 또 지속력이 좋은지. 좋아요, 좋아요. 팁도 많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민가든의 신상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스킨케어 위주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짜자잔! 라네즈 워터뱅크 하이드로 에센스예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영상에서 한쪽에는 스킨케어를 5가지를 바르고 한쪽에는 이 워터뱅크 에센스만 발랐어요. 이렇게 바르고 수분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일주일 동안 사용을 해보면서 했는데 5개 바른 거랑 이거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수분도를 좀 채워주는 건성분들이나 지성분들도 좀 무겁게 발리면 메이크업 밀리잖아요. 그쵸. 일단 답답하고 네. 메이크업 전에 발랐는데 밀리면 두 번 작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무조건 톤업팩을 해요. 그 톤업팩 다음에 좀 가벼운 타입의 수분 에센스로 여러 겹 레이어드 해서 발라주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기 좋아서 건성분들이나 이건 지성분들 둘 다 써도 좋을 것 같은 스킨케어 템이에요. 여러 개를 바를 필요가 없이 정말 자기한테 맞고 가볍고 사용감이 좋은 거 그런 거 그냥 레이어 해갖고 바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에요. 이 민들레 분들이 되게 이 질문 이런 거 보면 메이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네. 똑똑하신 것 같아. 메이크업 전에 이런 제품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시고 질문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은 들뜨지도 않고 밀리지도 않는 제품들로 최대한 가지고 오려고 골라온 제품이에요.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이건 절대 밀릴 절대 수가 없는, 없는 제형이고요. 두 번째 템을 한번 소개를 할게요. 두 번째 제품은 제가 수부지이신 분들한테 추천하는 제품이라고 소개했던 제품인데요. 키엘의 카렌듈라 세럼 크림이에요. 원장님 써보셨어요? 저는 수분 젤만 썼는데 얘 또 처음에는 진짜 그냥 젤처럼 코팅이 되는 느낌인데 이렇게 바르면 손 끝에 물기가 이렇게 머금어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것도 절대 밀릴 수 없는 제형. 정말 가볍다. 네. 젤 타입인데 약간 크림으로 끝나는 느낌? 네. 그래서 이것도 건성분들, 수부지이신 분들, 지성분들 다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름철에 메이크업하기 전에 쓰기 정말 적합한. 네. 이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좋지. 좋네요, 되게. 촉촉하고. 네. 밀리지 않을 것 같아. 나 메이크업할 때 써야 될 것 같아. 네, 한번 써보세요. 네네. 그리고 진정한데 되게 좋아요. 세 번째 제품은요, 짜자잔. 이거 원장님이 저에게 선물해줬던 제품인 거 아세요? 내가 이거 눈에 많이 봤던 건데 이거 내 거 아닌가?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요. 이거 닥터자르트 선크림인데요. 베이스 전에 선크림 꼭 발라야 되잖아요. 이 제품은 유분지지 않고 되게 로션 같은 없어 써갖고 진짜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그 선물을 받고 그때 이후로 이 선크림은 진짜 잘 써요. 정말 가볍죠? 네, 그리고 되게 로션 같은 수분 로션 같은 제품이라서 지성분들은 그냥 크림이나 로션 대신에 이 선크림으로 대체하셔도 아주 충분하게 이 보습감과 선 지수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입고 있었는데 근데 샵에서는 닥터자르트도 쓰고 있고 제가 안 써갖고 살짝 잊었었어요. 닥터자르트랑 토니모리 톤업이 되면서 이렇게 선지수 있는, 있는 그런 제품도 많이 쓰고 있어요. 저는 그냥 여기서 선크림 얘기를 하자면 이것도 정말 잘 썼고 그 사이니 쿠션으로 나온 선크림 있어요. 대왕 쿠션. 맞아요. 그거 베이스 전에 쓰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톡톡톡톡 얹어주면 선지수랑 톤업 돼가지고 쓰기 편했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 밀리지 않고 그렇고. 유분지지 않는 선크림 추천한다면 이걸 추천하겠습니다. 나 또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선 제품들이 랑콤. 랑콤이 선
크림 하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세분해갖고 나왔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 기말라니 뽑은 이 기초 메이크업 전에 기초 베이스템인데 저는 살짝 아주 정석적인 기초 베이스템에서 살짝 틀었어요. 메이크업 할 때 약간 상황, 에피소드 대비 제가 꼭 쓰는 제품들 여배우들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밤을 안 샌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왔는데 언니 밤 샜어 너 얼굴 왜 이래 갑자기 막 칙칙 회식을 했어 홍조 그대로 메이크업 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랬을 때 제가 항상 의지하는 이 삼총사 헤라 컬러베이스 삼총사 그래서 톤업 시키고 싶다 그러면 핑크 약간 누리끼리하다 그러면 이 퍼플 피곤하 그러면 홍조 올라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 홍조 로션 타입이잖아요 네. 되게 촉촉해요 저 지금 컬러 보고 너무 색깔이 튀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르니까 바르면.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타입이에요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거 섞었을 때 이 결과치가 굉장히 예쁘다는 거 이런 아이들로 커버를 하고 얇게 하시면 훨씬 더 커버력이 좋고 단단해요 누리끼리 할 때 퍼플 이걸 제일 많이 쓰셨네 네 진짜? 요거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얼굴 누러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베이스템입니다 제가 정말 애정애정하는 기초 베이스템 근데 진짜 색깔 진하다 근데 바르시면 그렇지 않죠 자 요렇게 드리는 걸로 그런데 피부 너무 좋아질까봐 약간 식이 질투하고 있다는 두 번째는 저 밤알란 네. 새로운 아이템이네 저 갈아탔어요 아 진짜요? 혹시 빌리프예요? 아니요 눅스 향도 너무 좋아요 제가 향에 굉장히 민감한데 화학적이지 않고 자연 같은 느낌이고 거의 안 나는 향이네요 안 나는데 살짝 이렇게 은은하게 나는데 이 향도 좋고 기초들이 궁합이 안 맞으면 밀려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파운데이션이 그랬을 때 여러분 당황하시면 안 돼요 밤 이용하셔서 살짝 하셔갖고 브러쉬도 안에서 밖으로 펴바르세요 그리고 나서 라텍스로 밀어내듯이 벗겨내시면 원래 안에 있었던 1차 그 기초들이 없어지고 이 밤으로 2차 이제 케어가 되는 것처럼 딱 좋아 그럼 AHC랑 비교한다면 어떻게 달라요? 얘가 조금 더 하드예요 하드한데 여름에 쓰기 훨씬 더 좋고 흐르는 감이 전혀 없어요 되게 힘들게 퍼지는 하드한 애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드한데 안 퍼지는 애들이 있는데 너무 잘 퍼져요 그렇네요 그리고 손에서 되게 체온과 함께 사르르 녹는 타입이네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이게 무슨 기초템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메이크업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뭘까? 눈썹 염색제 눈썹 염색제요? 네. 저는 안 써봤어요 그쵸 네. 눈썹이 컬러가 이렇게 따로 놀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배우들도 너무나 이게 좌지우지하는 그 몇 년 전에 부산 영화제 때 배우들을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저는 먼저 내려가 있고 샵에서 눈썹 탈색해갖고 염색시켜서 내려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호텔에 도착하셨는데 메이크업을 했어 그리고 골드 드레스 메이크업 할 때 이 만족감이 없이 막 풀리지는 않고 미칠 것 같은데 딱 갑자기 내가 소리 질렀죠 눈썹! 구해 갖고 왔어요 브로우 카라로 눈썹을 이렇게 톤을 맞추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어색해요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골드드레스 너무 정말 고저스 너무 예뻤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소리 질렀죠 눈썹! 탈색 안 했잖아 염색 안 했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좀 들고 다녀요 저는 사실 이게 머리에다가 하는 거라 눈썹에 하지 마세요 써있다 근데 눈썹에다 할 게 없어 그래서 원래는 다 헤어 염색제로 다 하거든요 겨드랑이나 네. 이런 데 미리 테스트 해보고 알러지가 없는 상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네 개 들어있거든요 1제, 2제 접시에다가 1대1로 섞어갖고 면봉으로 약간 두툼하게 눈썹에다 올리세요 그래서 눈썹 말고 피부에 닿는 거는 닦아주세요 한 10분 정도 기준으로 해갖고 약간 더 밝게 빼고 싶다면 조금 더 놔두셔도 되고 너무 밝은 게 싫다 그러면 조금 더 10분 안으로 하시고선 물티슈를 이용해서 맨 처음에 면봉으로 걷어내고 얼마 안 남은 거를 손가락을 이용해서 면봉으로 깨끗이 닦으세요 그리고 저는 의심병 네. 수분크림 이런 걸로 한번 더 닦아주고 나서 이제 마무리 하거든요 그럼 완전 하얗게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브라운으로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냥 일반 분들이 쓰시기에도 편리한 그런 제품이에요
원장님, 원장님들이 여배우 메이크업 정말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네네. 원장님이 꼭 이건 쓴다, 여배우들 메이크업 할 때 스킨케어 이걸로는 진짜 잘 쓴다 하시는 그 순서대로 진짜 궁금해요. 꼭 쓰는 거는 수분 크림, 수분 젤. 그래서 저도 키엠 제품 많이 쓰고, 그리고 에뛰드 제품도 많이 써요. 에뛰드 에뛰드는 사실은 요번에 받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순정 수분 크림. 네, 저도 있어요. 그거 너무 좋고, 나 약간 올 여름에 좀 사재기 할 것 같은 느낌? 샵에서 쓸 것 같은 느낌? 빌리프의 아쿠아 밤도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거를 저도 아티스트 분들한테 항상 여쭤봐요. 어떤 거 쓰시냐 했더니 빌리프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발랐을 때 흡수 촥 되면서 밀착이 되고 밀리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수분 크림은 누구나 필요한, 근데 좀 특이한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발리 촬영 갔다 왔는데 얼굴이 이렇게 됐어, 막 후끈후끈하고, 당장 메이크업은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얼음에다가 녹차 우린 거 화장솜에다 잔뜩 해놓고 계속 그거를 올렸다가 빼놓고, 올렸다가 빼놓고 열감을 식히고서 메이크업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다 뜨거든요. 저는 요즘 녹차에서 쑥차로 약간 갈아탔어요. 진정 효과가 훨씬 좋고, 향도 릴렉스 시키는, 약간 차갑게 해서 화장솜에다가 해갖고 올리시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러면 아예 토너 전에 하고서는 스킨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열감을 다 내리고선 그 다음에 기초가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갑자기 밤새 써? 아니면 컨디션 난조 막 액션씬 찍고 막 이래갖고 너무 힘들어. 내지는 신분데 막 식장 들어갈 거 생각, 그러신 분들 계세요. 잠이 안 온대요. 잠 안 자고 심지어 수면제 먹고 힘들어갖고 얼굴 너무 푸석푸석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페이스 오일 아무거나, 근데 너무 오일리한 거 말고, 근데 오일이 너무 안 맞으신 분들은 수분이 많이 들어간 오일을 쓰시면 되는데, 오일을 먼저 도포하시고 마스크팩을 딱 하시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훨씬 더 쫀쫀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많이 쓰는, 배우들이 기초 막 바르고 오고, 그리고 저도 아티스트지만 제가 마법사가 아니잖아요. 뭐 바르고 하는지 어떻게 매일 물어보지도 않고 했는데 밀려. 그러면 정말 당황하시면 안 돼요. 밀어야 돼요, 일단은. 이때 밤. 밤으로, 밤알란. 저 별명 밤알란. 밤을 그냥 깨끗이 지워내시고 하시는 게 시간도 훨씬 절약되고 피부에도 훨씬 좋아요. 과감하게 싹 지워내시고 다시 하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그럼 우리에게 픽할 시간이 왔어요. 그러니까요. 원장님, 어떤 거 제 거 픽하실 거예요? 나는 너무 고민스럽다. 세 개 다 갖고 가고 싶어. 그래도 마음의 결정을 좀 했습니다. 사용감. 너무 촉촉하죠? 근데 이거 진짜 유명한 제품인데 원장님 안 써보셨어요? 몰랐어요. 이거 워터 에센스로 진짜 유명한 거예요. 나 라네즈랑 좀 친해져야겠어.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예요. 저는 왜냐면 이거 처음에 썼을 때 컬러가 너무 쨍해서 얼굴 너무 색깔 진하게 나타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살짝 펄감도 올라오면서 톤도 잡아줘서 좀 쓰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자, 박교환? 네. 근데 얘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베이스템. 이렇게 저희가 기초 케어 제품들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또 다음 영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좀 스페셜한 거 보고 싶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할 거니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